Watch my bag을 꼭 들고 나가는 나의 it 아이템들. 이제 오늘도 역시나 빼놓지 않고 들고 나온 또 드디어 빠질 수 없는 송아랑템이 등장을 했어요. 야 미쳤어. 난리 났어. 뒤집어진다. 제가 괄사를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런 저에게 또 새로운 이 아이템이 등장을 했어요. 최근에 제가 구매해봤던 립밤들 중에서는 만족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보이시나요 여러분? 난리 나죠? 붉은기를 엄청 잘 잡아줘요. 이게 실제로 아이브 팀분들이 그때 이걸 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떡해 이것도 알아왔죠? 어떡해 어떡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신년을 맞이해서 Watch my bag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은 뭐 여러 크리에이터 분들을 만나서 이제 파우치도 보여드리고 백도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은근 아쉬운 게 저의 가방 그리고 나의 파우치는 안 보여드린 것 같더라고요. 정말 평소에 잘 들고 다니는 꿀템부터 그리고 제가 항상 수정 화장용이나 외출할 때 꼭 들고 나가는 나의 잇 아이템들을 오늘 탈탈 털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요즘 정말 잘 쓰는 모자 하나랑 귀도리를 같이 소개를 해볼게요. 매드팩토리라는 곳에서 제가 구매를 했고요. 아마 W컨셉에서 구매를 했을 거예요. 저는 의외로 이런 캔모자가 잘 안 어울리고 약간 이렇게 얼굴 살포시 덮는 버킷햇이 더 잘 어울려가지고 이거는 이제 W컨셉에서 구매를 했고 이거 쓰고 나니까 약간 할머니 같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약간 그 거지 같은데 꽃거지 느낌도 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꽃거지 느낌으로 쓸 수가 있고 쓰고 나니까 은근히 따뜻해요. 넓이가 생각보다 넓은 편이어가지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거 진짜 잘 쓰고 다니고 이 귀도리는 제가 지그재그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쓰고서 요즘 다니는데 이거 너무 따뜻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귀도리로도 쓸 수가 있어서 앙증맞기도 하고 가끔 목이 시려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목 쪽에다가 둘러준 뒤에 꽉 묶어주세요. 네, 리본으로 묶어주면 그 목도리처럼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서 약간 투웨이로 가능하다는 점? 하나의 아이템으로 두 가지 연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것도 정말 잘 써주고 있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귀도리로 써주고 딱 실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목에다가 딱 감싸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에 이것도 엄청 엄청 잘 써주고 있어요. 자 이제 가방을 먼저 소개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원래 이 디올의 캠프백은 조금 큰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회색깔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새로 나온 버전이라고 해요. 이렇게 버클로 되어 있어가지고 양쪽 잠갔다 열었다 할 수가 있고 이 버클이 은근히 귀찮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조금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조금 불편은 하지만 그래도 예쁘니까 용서가 된다. 최근에 정말 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안에 가방을 열어보면 진짜 물건이 엄청 많아요. 마스크도 소개를 해볼게요. 이 마스크는 물어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렇게 세부리형으로 되어 있어서 쓰면 얼굴에 딱 핏되는 느낌도 마음에 들고 이게 이제 얼굴 라인을 예쁘게 쉐입을 잡아주다 보니까 이거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게 나와요. 네, 스킨톤에도 잘 어울려서 요즘에 이거 잘 써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역시나 빼놓지 않고 들고 나온 셀파렉스 에센셜 4-in-1이에요. 제가 작년에 광고를 통해서 이 제품을 알게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 돈 주고 구매해서 먹는 진짜 필수 영양제거든요. 외출할 때마다 항상 꼭 들고 다니는데 저는 하나만 들고 가지 않아요. 왜냐면 약속 장소에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도 하나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 먹고 친구도 하나 먹고 그래서 저는 꼭 두 개씩 챙겨 다니고 있는데 영양제 먹는다라는 약간 심리적 안정감도 들 뿐더러 먹을 때랑 안 먹을 때랑 약간 체력이 조금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이 제품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먹었잖아요. 앞으로도 좀 더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꼭 한번 사서 먹어보세요. 전 너무 좋아가지고 주변 친구들한테 선물도 많이 하고 카카오톡 선물하기로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 애정하는 영양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드디어 빠질 수 없는 송아랑템이 등장을 했어요. 오니스트 트리플 콜라겐이에요. 제가 이 제품은 무려 2021년도에 처음 보여드렸거든요. 2021, 2022, 그리고 2023년도까지 약 횟수로는 3년 정도 그리고 꾸준히 섭취한 거는 2년 정도 먹고를 있는데 친한 크리에이터 언니 수비티 언니가 먹어보라고 해서 저한테 선물로 하나 줬어요. 딱 하나. 이걸 먹자마자 맛있다.
콜라겐인데 너무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지금까지 제가 꾸준히 구매를 해서 먹고 있는 진짜 찐템입니다. 항상 왓츠인마이팩 영상에서는 빠지지 않고 보여드렸던 것 같고 브이로그에서도 자주 보여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 TMI가 있는데 제가 결혼식 당일에 진짜 물을 못 마시겠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장실을 갈 수가 없으니까 진짜 물 한 모금조차 못 마시겠는 거예요. 근데 물을 안 마시니까 입이 막 텁텁하고 당은 떨어지고 먹을 건 안 들어가고 하는데 제가 그때 이 오니스트를 챙겨갔거든요. 생명 연장하듯이 얘를 섭취해줬거든요. 그때 진짜 얘 없었으면 저 진짜 약간 쓰러질 뻔했어요. 결혼식 당일에 진짜 알차게 먹었던 콜라겐이고 먹으면 액상 형태라서 그냥 쭉 들어가거든요. 약간 당도 살짝 돌 뿐더러 맛있기도 하고 물 대신 섭취할 수 있으니까 약간 다이어트를 앞두신 분들이나 저처럼 결혼식 당일 촬영 때 이럴 때 마셔주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챙기고 신혼여행 가서도 진짜 얘를 요 한 박스 진짜 알차게 먹고 왔거든요. 너무 괜찮아서 혹시 몰랑이 분들 중에서 중요한 날 앞두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꼭 먹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언니 오니스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니스트는 마시는 콜라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25살 이후부터는 노화가 진행된다고 하잖아요. 이 노화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피부의 표피 안에 있는 진피에 바로 콜라겐, 히알루론산, 엘라스틴이 서서히 감소를 하면서 피부의 탄력도 잃게 되고 피부톤이 칙칙해지면서 피부의 이 탱글탱글한 수분감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으로는 그런 것들 많이 발라주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먹어서 안에서부터 채워주는 것도 같이 해줘야 된다. 이게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오니스트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 오니스트 안에 콜라겐,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피부 진피를 딱 구조하는 이 3대 요소가 알차게 들어가 있어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언제 콜라겐 따로 먹고 언제 엘라스틴 따로 챙겨 먹어요. 얘는 이 한 포로 끝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제가 또 오니스트를 2년 정도 꾸준히 먹었잖아요. 먹고 나니까 이 탱탱함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가끔 이모들 만나면 이모들이 야 너는 뷰티 유튜버라서 그런지 피부가 그냥 탱글탱글하다. 너 그 이마 반짝반짝 빛나는 것 좀 봐라고 칭찬도 해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먹고 안 먹고랑은 차이가 나요. 이게 내 피부에서도 내가 느껴지긴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 그 야 너 그 좀 반짝반짝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확실히 내가 먹는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확실히 안 먹었을 때보다 먹을 때가 그 피부의 쫀쫀함 그리고 그 탱글탱글거림이 조금 더 좋다, 조금 더 느껴진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몰랑이 분들이 제가 오니스트 자주 소개를 하니까 요거 맛은 어때요? 이거 진짜 비린내 안 나나요? 이거 콜라겐이면 조금 비린내가 걱정되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맛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싶을 정도로 맛이 진짜 좋은데 뭐라고 해야 되지? 생귤탱귤 아이스크림 맛? 이라고 해야 되나? 먹으면 약간 오렌지 과즙미 팡팡한 맛이거든요. 저 그냥 맛있어서 먹어요. 점심시간마다 밥 먹고 나서 후식처럼 먹어주거든요. 먹어봤던 콜라겐 중에서 제일 비릿한 맛도 나지 않을 뿐더러 진짜 맛있다. 이거는 꿀팁이 있는데 그냥 저처럼 바로 마셔줘도 되고 탄산수에다가 넣어 먹으면 오렌지 에이드처럼 먹을 수도 있고 제가 결혼 준비를 할 때 웨딩 플래너님한테 한 통도 선물로 드렸거든요. 근데 그 플래너님은 이거를 얼려가지고 약간 샤베트처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우리가 입이 심심하잖아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 대신 이렇게 샤베트처럼 아삭아삭 씹어주면 씹는 맛도 나면서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먹는 듯한 느낌도 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먹는 재미까지도 챙길 수가 있어요. 캐나다 청정지역에서 만든 대구로 만든 피쉬 콜라겐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깨끗하다. 그래서 비릿한 맛도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게 좀 달달해서 설탕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설탕은 일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안에 스페인 발렌시아의 오렌지 농축액이랑 프로바이오틱스만으로 이 단맛을 잡아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다이어트 걱정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먹어도 돼요. 오니스트 보면 원산지도 진짜 꼼꼼하게 선별해서 만든 게 느껴지고 안에 화학부형제도 따로 넣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먹어보시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몇 개 읽어보면 먹어봤던 콜라겐 중에서 제일 맛나요. 먹고 나면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맛있게 잘 챙겨 먹을 수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저를 통해서 세 번째 재구매한다는 우리 물랑이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랑이 분들도 약간 인정해준 제품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싶고요. 이번에 오니스트랑 저랑 설 한정 기획도 준비했으며 오직 우리 물랑이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프로모션 그리고 이벤트도 있어요. 혹시라도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제가 들고 다니는 쿠션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짜자잔. 바비브라운의 인텐시브 스킨 세럼 쿠션 파운데이션이랑 이거는 달바의 글로우피 세럼 커버 쿠션 미니를 들고 다니는데요. 저한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달바 뭐랑 비슷하냐고, 제형 뭐랑 가장 비슷하냐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거랑 진짜 비슷해요. 얘랑 진짜 비슷해요. 두 개가 거의 약간 쌍둥이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평소에 바비브라운의 이거 스킨 파운데이션 잘 쓰셨던 분들은 이거 달바도 진짜 잘 맞거든요. 제가 이 달바 쿠션은 달바랑 같이 제품을 기획해서 만들었잖아요. 힐링을 많이 거치면서 조금 원했던 제형감, 원했었던 마무리감이 이거 바비브라운이었거든요. 제가 달바를 요즘 잘 쓰다가 얼마 전에 이거 바비브라운이 보여가지고 바비브라운이랑 살짝 다시 비교를 해봤는데 역시 비슷해. 약간 바비브라운의 그 스킨톤에 얇게 올라가는 그런 촉촉함이랑 요 달바랑 진짜 비슷해서 요즘에도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요거 달바는 얼마 전에 제가 너랑 나랑 아랑으로 했을 때 증정용으로 나갔었던 미니 쿠션이거든요. 요즘에는 제가 보부상이지만 조금 알차게 들고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니 쿠션으로 들고 다니고 있어요. 핸드크림은 제가 두 개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타임 넘버 핸드크림인데 얼마 전에 올영에서부터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더니 요즘에 이거 찾으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가 봐요. 저도 이거 제품을 브랜드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써보기 시작을 했는데 향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 백화점에서 나는 듯한 그 고급스러운 향을 올리브영에서 느낄 수 있다니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원더바이브랑 원더스테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큐브 타입으로 짜주는 거고 저는 원더바이브가 조금 더 제 취향이기는 해요. 이게 완전 생장미향이라고 해야 되나? 꽃가게에서 방금 막 장미를 꺾은 듯한 느낌의 진짜 생장미향, 진짜 플로럴한 장미향인데 너무 가벼운 장미향은 아니에요. 얘는 조금 더 우아하고 고급스럽고 조금 모브한 느낌이 살짝 들어간 장미향이다. 그래서 맡아보면 엄청 우아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거 원더바이브를 엄청 잘 쓰는데 제가 모임에 이거 원더스테이도 가지고 왔거든요. 저 빼고 모든 친구들이 다 원더스테이들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들 맡아보더니 야, 향 너무 좋아. 야, 미쳤어. 난리 났어. 뒤집어진다. 이러길래 뭐야? 나 빼고 다 원더스테이가 좋다고? 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우디향인데 너무 러블리한 느낌이 들지도 않으면서 너무 우디한 느낌이 들지도 않게 딱 뭔가 중성적인 향 느낌? 약간 비누향도 살짝 나면서 우디향도 같이 나서 제 친구들은 다 이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맡아봤는데 확실히 그 우디와 비누가 적절하게 섞인 향이 흔하지 않은데 이걸 좀 정확하게 구현해냈다. 만족스럽기는 해요. 이거는 차홍의 인텐시브 리페어 에센스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신혼여행으로 하와이를 갔다 왔는데 하와이에 물이 너무 뻣뻣해. 그리고 거기 샴푸랑 트리트먼트 쓰다 보니까 머릿결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에 오자마자 이거 진짜 머리를 다 싹둑싹둑 잘라버려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다시 차홍의 인텐시브 리페어 에센스 쓰기 시작했거든요. 요즘에 머릿결이 다시 좀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약간 부들부들해졌어. 너무 다행이야. 아직 뭔가 에센스나 트리트먼트 중에서 정착 못했다 라고 한다면 이거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랑 진짜 힐링보드랑 진짜 투톱이긴 한데 저 요즘에 이거 너무 잘 쓰기도 하고 휴대하면서 살짝살짝 덧발라주기도 하거든요. 저는 머리카락이 너무 얇아서인지 이거 막 정전기 난리 나거든요. 그럴 때 이거 한 방울 똑 떨어뜨려가지고 살짝살짝살짝 빗어주면 컬감 그대로 살아난다는 거. 이거 너무 괜찮아서 오늘 이것도 추천을 드려보고요. 이거는 제가 쿠팡에서 구매를 한 휴대용 충전기예요. 요즘에 이거 엄청 많이 들고 다니더라고요. 저의 영상 편집자님도 이거 쓰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이거 하나씩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 질 수 없지. 저도 이거를 들고 다니고 있는데 이게 뭐가 좋냐면 휴대성이요. 크기가 진짜 작은 거. 그리고 따로 그 선이 필요 없다는 거. 그게 가장 장점이기는 하더라고요. 단점이 또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1.5회 이상 충전은 조금 불가능하다.
확실히 크기가 작은 만큼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다 보니까 충전은 그냥 딱 1회에서 1.5회 정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만족스러워가지고 잘 들고 다니고 있고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시켰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엄청 잘 쓰는 저의 꿀템을 또 소개해 볼게요. 얘는 달바의 프리미엄 괄사인데 제가 괄사를 진짜 좋아하잖아요. 영상에서 괄사 비교도 해보고 괄사 뭐 하는 방법이랑 괄사로 팔뚝살도 관리하고 저 진짜 괄사 러버인데요. 그런 저에게 또 새로운 이 아이템이 등장을 했어요. 이거 너무 괜찮아요. 이 괄사가 출시되자마자 품절 대란에 구할 수도 없고 이게 막 사람들이 구하려고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 제품 보고서는 뭔데 너네가 뭔데 그렇게 인기가 많아 야 달바 뭐야 나도 써보자 하고서 제가 써봤거든요. 근데 인정. 좋아. 약간 달바가 빗장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기 부분, 지압을 해줄 수 있는 돌기 부분이 두 부분이 있고 이쪽 옆쪽 면은 트위스트 면이라고 해가지고 오돌도돌하게 예쁘게 리본처럼 커팅이 되어 있어요. 우리 커팅칼로 자르듯이. 오돌도돌하게 돌기 부분으로는 위에서부터 림프 순환을 도와주면서 쭉쭉쭉쭉 끌어내려가지고 피부터 관리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오돌도돌 올라와 있는 부분으로는 깨끗하게 쓸어주게 너무 괜찮아요. 이렇게 짧은 라인으로는 페이스라인 관리하기 너무 괜찮고 지압봉으로는 눈 쪽, 그리고 눈 아래쪽, 그리고 광대 쪽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올라있는 부분 케어하기 좋고 이렇게 완만한 곡선으로는 얼굴 전체 라인 쓸어주게 진짜 딱이에요. 활용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다른 괄사랑 많이 비교를 해봤지만 이게 뭐가 그렇게 좋은데? 라고 물어본다면 확실히 활용도 면에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립감이 진짜 좋습니다. 바디라인 쓸어주기도 너무 괜찮거든요. 저는 팔뚝살 케어하기도 너무 괜찮을 뿐더러 승모근 케어하기도 괜찮고 손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 종아리부터 발목까지 케어하기 너무 좋아서 얘는 확실히 그립감에서 만족도가 너무 높았어요. 저 신혼여행 갈 때도 이거 들고 갔거든요. 너무 쓰기 좋아서 혹시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이나 괄사 하나는 꼭 쟁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달바 괄사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또 제가 깔별로 들고 다니는 요거는 립밤인데요. 신상입니다. 롬앤의 글래스 멜팅 밤이에요. 제가 또 정말 인기 많은 컬러들로만 가지고 왔고 구매를 해서 열심히 발라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컬러감이 진짜 예쁘게 올라간다. 그리고 발색이 잘 된다. 그래서 틴트나 립스틱 대신 쓰기에도 괜찮은 컬러감이 올라온다. 장점 두 번째로는 뭉침이 덜 해요. 입술 위에 올려도 뭉치거나 약간 찐덕찐덕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엄청 얇게 약간 글로시하게 올라간다는 게 장점이고 써봤을 때 만족도는 진짜 높았어요. 단점을 굳이 꼽아보자면 지속력이 그렇게 썩 높지는 않아요. 립밤한테 지속력을 기대하기는 진짜 이건 우습기는 하지만 확실히 지속력은 어쨌든 립밤이라서 아쉽기는 하다. 최근에 제가 구매해봤던 립밤들 중에서는 만족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요거 라인은 제가 깔별로 다 구매를 해가지고 알차게 쓰고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요즘 또 가방에서 하나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헤이네이처 토너 크림 요즘 개발 중이어가지고 토너 크림도 열심히 써주고 있어요. 제가 거의 마지막 샘플쯤이 나온 것 같고 얘는 제가 자랑을 살짝 해보자면 화이트 그린 톤업 크림이거든요. 그리너리한 느낌인데 발라주고 나면 화이트 톤처럼 예쁘게 올라가요. 발림성도 진짜 좋고 오! 그리고 딱 바르고 나면 컬러감이 진짜 예쁘게 톤업이 딱딱딱딱딱 되는 게 엄청 좋아요. 진짜 톤업이 미쳤어. 보이시나요, 여러분? 난리 나죠? 진짜 짱이죠? 내 피부가 그렇게 어두운 느낌이 아닌데도 엄청 밝아지는 이 톤업감이 난리 났다. 미쳤다. 제가 헤이네이처랑 화이트 그린 톤업 크림 만들긴 했지만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그냥 쓱쓱쓱쓱쓱 발라주고 탑탑탑탑탑탑 두드려주면 끝! 오, 진짜 엄청 밝아지네. 오, 뽀얗죠? 그리고 또 칭찬을 살짝 해보자면 이게 약간 화이트 그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붉은기를 엄청 잘 잡아줘요. 저 지금 약간 피부가 붉은기가 조금 있는데 보이시죠? 경계선. 안에 실리콘이 안 들어가서 진짜 초민감성, 초예민한 피부. 저같이 약간 개복치 피부도 충분히 쓸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새로 구매를 한 건데 이것도 추천을 드려볼게요. 얘는 플린에서 화이트 라이트라는 글리터거든요. 이 글리터를 제가 언제 썼냐면 결혼식 당일에 저를 메이크업 해주셨던 메이크업 선생님이 이걸 써주셨어요. 저를 메이크업 해주신 선생님이 그 아이브의 장원영 씨랑 안유진 씨 담당하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이시거든요. 제가 그 선생님한테 받으려고 엄청 예약도 일찍 하고 노력을 진짜 많이 했는데 결혼식 당일 날에 너무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보를 몇 개 알아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의 뭔가 딱 원픽을 하나 꼽아보자면 이거 플린 글리터. 이게 실제로 아이브 팀분들이 무대 화장하거나 그 가요대전 할 때 그때 이걸 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떡해, 이것도 알아왔죠? 어떡해 어떡해. 제가 그 아티스트 선생님한테 혹시 그 많고 많은 글리터 중에서 이걸 굳이 추천하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하니까 저한테 이거 내돈내산이고요. 제가 정말 돈 주고서 몇 통씩 사서 쓰는 거라고 아티스트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이게 반사광이 다르대요. 그래서 확실히 올리고 나면 그 무대에서 반짝반짝 거림이 진짜 다르대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또 플린 샀어요, 안 사요? 샀었죠. 사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저 얼마 전에 막 영상 찍고 얼마 전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찍으면 언니 글리터 뭐예요? 라고 질문이 간혹 올라오는데 저 플린 썼습니다.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우리 몰랑이 분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하나 공개를 합니다. 뮤드 아이라이너도 제가 외출할 때마다 항상 잘 쓰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소개를 해볼게요. 뮤드 리파인드의 미 펜슬 아이라이너인데 저는 총 세 가지를 쓰고 있어요. 월픽은 뮤티드 로즈, 번 로즈. 이게 언더트임이나 밑트임, 뒤트임 해줄 때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사서 쓰고 있는데 만족도 있어요. 제가 원래 그전에 릴리바이레드 제품을 몇 년째, N년째 애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제품보다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디벨롭된 제품, 뭔가 조금 더 라인은 스머징하게 그려지면서 부드럽지만 픽싱은 잘 되고 컬러감이 예쁜 거 없을까라고 했는데 이 컬러감이 너무 예뻐요. 언더트임하기도 괜찮으면서 딱 픽싱되고 나면 잘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 저는 이 뮤드라는 브랜드를 그 크리에이터 미니니한테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알게 된 브랜드인데 너무 만족도 있게 잘 쓰고 있어가지고 우리 몰랑이 분들한테도 추천을 하고 싶은 아이라이너예요.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여기까지 이제 왓츠인 마이백 이자 얘기하고 진짜 나의 보부상 가방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몰랑이분들이 뭔가 이 영상을 보시고 이것저것 꿀템도 많이 알아가고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